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갭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습들 많이 하시죠? 네, 매일 그리면서 손으로 하면 공부가 더잘 됩니다.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갭 두 번째 시간 보통 이제 갭에 관해서는 좀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썼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자,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갭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갭 얘기하면 보통 갭은 이제 메워지는데 나머지 갭은 메워지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갭의 종류는 보통 갭. 이제 보통 무슨 구간? 네, 횡보 구간에서 나타나는 갭이고. 쉽게 메워지고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파 갭. 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저항 구간 또는 지지 구간. 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내는 갭을 우리는 돌파 갭이다. 그 다음에 중간 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 갭, 그 다음에 급진 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나타나는 갭을 우리는 중간 갭. 네, 그래서 중간에 나타난다, 중간 갭. 그 다음에 이제 오른 만큼 더 오른다는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측정 갭.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 갭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세 막바지, 고점에서 나타나는 갭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과열. 과열 양상에서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소멸갭이 나타나는 그 시기 때 온통 세상이 주식 얘기만 합니다. 뭐 어디 시장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거나 그랬을 때 그냥 주식 얘기만 합니다. 너뭐 샀어? 아직도 안 샀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소멸갭.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갭의 일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소멸갭에서는 반전 신호가 나옵니다. 반전 시그널. 그래서 보통 그레이브스톤 도지, 성골 반전, 키 리버설 데이. 네, 그래서 하람미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요 갭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향이 아주 많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떤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횡보 구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횡보 구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하락은 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 자, 요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요 중간에 있는 요런 구간을 우리는, 보통 갭.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요런 갭들은 다갭 필링, 갭 메움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자, 이 구간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 네, 저항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 구간을 뛰어넘는 요 구간에서, 자, 이런 갭이 팍 발생을 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돌파했다. 그래서 돌파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파 갭. 네, 돌파 갭.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상승 추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거꾸로 그리면, 자, 그게 뭐가 되겠죠? 하락 추세가 되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갭이 돌파가 된후쭉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중간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안 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정 부분 상승한 후에 자, 뭐가 나타나냐면 또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중간 갭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요 올라온 만큼의 갭 구간에서 갭 구간까지 요 구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만큼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측정 갭.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때는 눈치를 못 채는데 이 중간쯤 올라오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급진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도 참여 못한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 이때 조정을 주면 막살 거야. 살 거야 그러는데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하다가 자, 이 고점 부근에서 고점인지는 모르죠. 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는데 이 부근에서 막또 사들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승차를 하는 거죠. 그때 여기 또 갭이 생깁니다. 그때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레이브스톤 도지 이런 형태의 도지들이 막 뜹니다. 그다음에 뭐 스타 캔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뜹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뜨면서 어떤 요런 횡보 구간을 또 거칩니다. 요렇게. 그랬을 때 그때 막바지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갭을 뭐라 그런다? 소멸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갭의 일생이다. 요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좀 유념하시고 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요 갭은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시파동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갭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갭은 갭 매움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이거의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갭에 관한 오해,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자, 갭은, 자, 몸통으로 판단한다. 가끔가다 요렇게, 약간 좀 틀리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몸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캔들과 캔들, 인데 어디까지 그림자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갭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요 사이가 진짜 아주 가느다란 요런 머리카락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지속형이고 그거를 많이 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즉,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이 혹은 고점이나 저점이 맞닿지 않아야 하는데, 자, 그럼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캔들의 고점과 저점입니다. 자, 고점과 그 다음에 저점. 또는 고점과 저점. 요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저점, 자, 전날의 고점과 다음날의 이 저점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갭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갭은 절대로 여기 있는 요 몸통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까지 포함된 저점과 고점, 그다음에 저점과 고점. 그래서 요거는 갭이 아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떨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갭은 어떻게 분석을 할 건데, 분석 방법이 뭔데? 자,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 갭 분석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지와 저항 구간을 구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어디서? 네, 갭에서 멈춘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정은 항상 갭에서 멈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조정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면 상승 추세에서 자, 단기 하락을 할 경우에
갭에서 지지받고 다시 오른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단기 반등할 경우 갭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한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눌림목. 자,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 보통 되돌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다 뭐라고 그런다? 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조정. 그러면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림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상승 추세가 있다가 자, 이 여기 이 공간이 팍 뛰어넘어서 이제 갭의 작용을 합니다. 쭉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자, 요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요거를 뭐라 그런다? 눌림목. 자, 그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자, 이렇게 갭으로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되돌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돌림. 네. 그래서 보통 여기 갭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아,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서 자, 매수를 하면 되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단순하게 눌림목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사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 갭을 확인하고 여기 눌림목에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그죠? 아, 조정을 줄때 어디서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 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갭이 나타난 위치가 이전에 자, 고점인지 저점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눌림목이나 되돌림의 목표치로 활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 걸 확인하고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는 눌림목에서 사들어 간다. 그래서 아, 이갭 구간은 어떤 역할을 한다? 네, 어디까지 진행될지를 우리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매도한 사람들은 다시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들? 네. 자,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 추세가 쭉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팔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못했고 그래서 더 갭으로 떨어져서 더쭉 내려가서 어떤 의미 있는 저점에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못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최대한 요게 이쪽이 갭이라는 걸 알고 얘가 반동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반등을 줄때 여기서 매도하고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되돌림의 목표치, 눌림목의 목표치까지도 우리는 활용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갭으로 되돌림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리는 예상이 가능하다. 왜? 이갭 구간을 알기 때문에요. 갭. 그죠? 예. 네,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예. 네, 매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못판 사람이나 아니면 이 부근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갭으로 툭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한다? 다시 그냥 팔고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갭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갭의 마지막 갭이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는 이제 캔들 공부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캔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거의 무한 방법을 하시면 엘리어트 파동이나 일목균형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캔들을 일단 마스터 하시라. 그러면 시장이 진짜로 달리 보이실 겁니다. 네, 한 지금 몇백 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시장이 달리 보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갭 마지막 분석 방법과 여러 가지 기타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열심히 하시고 캔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99.99%다. 네, 그건 대단히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여러분들 진짜 화이팅 하시고, 네, 시장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대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대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